자,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촉입니다. 자, 74이고요. 이거는 임용고시에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뭐냐? 자, 이거는 강간입니다. 이게. 즉, 쇠파이프 안에 이런 쇠파이프 두께 22, 2.0의 쇠파이프 안에 콘크리트가 들어간 거예요. 이때의 수축량을 구하여야 합니다. 자, 미지수 산정입니다. 자, 먼저 미지수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콘크리트 그리고 강간 네 수축 변형률은 서로 같습니다. 따라서 엡실론 C는 엡실론 S입니다. 그러면 즉 H의 높이 H의 콘크리트 변형률과 높이 H의 콘크리트의 그 강간에는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축 변형률은 같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강간으로 쌓여있는 콘크리트의 P가 20T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변형률이 생겼죠. 이게 이겁니다. 는 자, 여기에 이 강간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P가 S가 주어지면 여기에는 이 S가 생길 것이고 이게 콘크리트만 있는 PC가 주어졌을 때 이거의 변형률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한계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P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PC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거를 아우르는 PS가 있습니다. 이게 같답니다. 자, 이거는 강간이고요. 이거는 콘크리트. 이거는 힘의 평형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자, 힘, 부재력을 산정하면, 이렇습니다.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일반화 같죠? EC의 AC입니다. PC의 AC입니다. 따라서 PC는 H분의 EC의 AC의 변형률. 맞죠? 그리고 ES는 ESAS ES, PS, H. 따라서 PS는 H분의 ESAS 변형률이 같다는 겁니다. 이제 힘의 평형 방정식에 대해서 변이를 산정하겠습니다. 따라서 PC는 PS 합은 P,
따라서 H분의 EC, AC 플러스 H분의 ES, AS 변율은 P. 이게 성립이 되죠. 따라서 EC, AC 플러스 ES, AS, PH 여기에 다 주어지죠? 자, 면적도 나오죠? 다 나오죠? 자, 먼저 콘크리트 EC는 여기에 문제 다 주어졌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면적도 다 나왔어요. 2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1017.9 더하기 2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238.8에 20 토니까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H니까 얼마? 400m니까 40니까 그냥 cm니까 400으로 하겠습니다. 는 0.0117cm 나옵니다. 따라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죠. EC는 AC는 4분의 파이 곱하기 36의 제곱 얼마? 1,017.9 센티미터 제곱이 나오고요. AS는 4분의 파이 40제곱 마이너스 36의 제곱입니다. 238.8 cm 제곱.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부재력을 산정하겠습니다. 하면 먼저 콘크리트 기둥의 부재력입니다. PC는 H분의 EC, AC 따라서 400 EC는 2 곱하기 10의 5승 AC는 1017.9 곱하기 0.0117은 5954kgf 즉 5.95톤F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강간 기둥의 부재력입니다. PS는 H분의 ESAS 변형률 400분의 2 곱하기 10의 6승 238.8 곱하기 0.0117은 70kgf 14.95tf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의 기둥의 부재력과 강간 기둥의 부재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것도 있습니다. 자, 별입니다. PC는 H분의 ECAC 변이는 H분의 자, EC AC 곱하기 자, 변이가 앞에서 나왔죠? 이 변이는 EC AC 플러스 ES AS PH입니다. 따라서 EC AC 플러스 ES AS EC AC P 자, 이거를
날라 아까 다 날라오면. AC 플러스 NAS ACP가 됩니다. 거기서 많이 봤죠? 따라서 BC는 AC 플러스 NAS ACP 이런 식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또 풀면은 PS는 H분의 ESAS 변형률은 H분의 ESAS 곱하기 ECACES 플러스 AS PH ECAC 더하기 ESAS ESASP 는 AC 플러스 NAS NASP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PS는 AS AC 플러스 NAS NASP 이런 식이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제 응용을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콘크리트 기둥의 응력은 AC분의 PC죠. 1017 5.95 곱하기 10의 33은 5.84kg 센티미터 제곱. 두 번째, 강간 기둥의 응력은 S는 SPS는 238.8 13.95 곱하기 10의 3승은 58.42kgf 센티미터 제곱. 자, 제가 별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응력은 ECAC 플러스 ESAS ECP죠. 는 ECAC 뭐다 필요 없어요. 그냥 AC 플러스 NASP 즉 여기서 N은 EC분의 ES 또한 S는 ECAC 플러스 ESAS ES입니다. 응? AC 플러스 NAS NP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풀어보면 자 여기는 응력이면 강간이 되고요. 콘크리트가 됩니다.
이때 콘크리트의 탄생 횟수 이 S는 NEC. 이게 ES는 NEC가 되죠. 여기는 엡실론은 엡실론 T, 엡실론 C. 여기는 콩크리시 응력 S는 NC. 자, 지금 이번 시간에는 서로 부재가 다른 거에 수준량을 구해라고 했습니다. 이 수준량은 0.01치. 이걸 통해서 각각의 대응하는 응력, 부재력도 구하고 응력도 산정했습니다. 자, 2022년 6월 16일 안병입니다.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